이 시간이면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시간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배우 솔빈 씨, 김시은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이에요 시트 2부 시작했습니다. 솔빈 씨, 김시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붐의 솔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아니, 우리 솔빈 씨는 작년 11월에 우리 영스에 또 출연을 해주셨었고, 네. 저랑은 또 데뷔 동기이기도 한. 맞아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네요. 아,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다시 오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뭐 그런 무대 같은 거 할 때도 백스테이지에서 잠깐 보러 가고, 네. 뭐 연락도 중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잘 지내고 있었고, 오늘은 내 멋대로 한다라는 드라마로 야. 이렇게 시은이와 함께 왔습니다. 아우, 느낌이 다르게 또 찾아와 주셨네요.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시은 씨는 영화 다음 소유로 칸 국제영화제에도 다녀온 특급 신인, 네, 영시티에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라디오에 처음 네. 출연하는 건데 이렇게 네. 웬 뒤에 영스트리트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아, 그래요? 다행이다. 아니, 오늘 그 광고 나갈 때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오늘 처음 라디오 출연을 하시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긴장되셨을 것 같아서 그냥 친구처럼 네.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니, 우리 솔빈 씨도 오시고 하셔가지고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우리 솔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함께 작품을 하셨습니다. 웨이브에서 독점 공개한 OTT 드라마 뇌멋대로 한다.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멋대로 한다는 네. 하루라는 인물의 머리에서 좌뇌와 우뇌가 현실 세계로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명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첫사랑을 만나게 돼요. 네. 그 첫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청춘, 발랄한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뇌의 소재로 해서 더 참신합니다. 와~ 설명 진짜 완벽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간 말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완벽했다. 다시 한번 박수 합시다. 네. 혹시 외웠어요 사실. 야, 너무 잘한다. 외우셨다고요? 아니 외웠는데도 이게 외워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 혹시 시은 씨가 덧붙여줄 게 있나요? 아, 제가요? 네. 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언니가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들어도 너무 완벽해가지고 조금 덧붙이자면 이 좌뇌와 우뇌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감전사고를 당한 하루의 뇌 속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이런 디테일까지.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아, 완벽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줄거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더 커질 수가 있고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미 시즌1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공명 씨랑 김재영 씨가 나왔었고. 근데 시즌1은 여자 주인공에게 두 남자 좌뇌 우뇌가 나오고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남자 주인공에게 두 여자 우리 좌뇌와 우뇌가 나오는 그런 설정이죠. 네. 그리고 이정문님께서 그럼 좌뇌는 시은, 우뇌는 솔빈? 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 맞아요. 우뇌가 저 솔빈이고요. 네. 좌뇌가 시은입니다. 아. 네, 이름도 있어요. 네. 우연이고 전 진짜 전 자연이에요. 아, 우연과 자연. 네. 오. 아, 좋습니다. 혹시 그 역할들을 한번 어떤 걸 담당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좌뇌는 뭐고? 좌뇌는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네.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강단이 있고 약간 우뇌인 친구보다 약간 시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 네. 그럼 우리 솔빈 씨는? 우연이는. 네, 우연이. 이게 헷갈려요. 맞아요, 네. 좌뇌, 좌연, 우연, 우뇌요. 맞아요, 맞아요. 우연이는
되게 감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청력이 되게 발달한 뇌예요. 그리고 유쾌하고 되게 장난기가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또 우리 김성현 씨, 문주현 씨, 태희 씨가 이번에 함께 하셨네요. 네. 네. 우리 네. 박상호 님께서 웨이브 결제해서 사용 중인데 오늘 밤 정주행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진짜. 저도 정주행에서 봤거든요. 재밌었어요. 아, 근데 이게 그 연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약간 판타지고 상상으로만 뭔가 생각을 해서 그쵸. 연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쵸. 좀 많이 어려운 면이 좀 그쵸. 있었는데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감독님이랑도 이 부분은 어떻게 그쵸.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고민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월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현장에서 진짜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도 소통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촬영할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셋이 한 집에 살면서 이게 남매 같기도 하고 약간 친구 같기도 하고 막 엄청 부딪힌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뭔가 투닥거리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네와 운해가 조금 상반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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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이 드라마의 캐치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최정수님께서 전 이미 다 봤는데 하루 만에 정주행 완전 가능하더라고요. 라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후기 문자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계속해서 우리 솔빈 씨, 김시은 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이번 노래는요, 우리 솔빈 씨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우리 솔빈 씨가 얘기해 주세요. 아, 저의 신청곡은요, 라붐의 상상도하기입니다. 명곡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듣고 싶어요. 바로 듣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듣고 시작! 네, 우리 솔빈 씨의 신청곡이었죠. 라붐의 상상도하기 듣고 왔습니다. 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노래는 그리고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어딜 가나 좀 많이 흘러나오는 곡이죠.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상상의 상상의 상상을 더해서 너무 좋다. 아니 정말 이건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아니, 이런 뜨거운 반응이 너무 제가 목자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어디야? 너무 미모해요. 소빈 씨. 내가 이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언니 고마워요. 이런 선물 고마워요. 영세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시영님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너무 꿀잼이라 깜놀. 이라고 정시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네. 또 김유미님. 네, 두 분 다 토끼상인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너무 약간 귀염상 귀염상.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광고 나 광고 나갈 때도 우리 시은 씨가 약간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표현을 잘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소민 씨한테 편해서 그런 건가? 그렇기도 하고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그래.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말을 하는데 이제 보통 아니 고마워요 하는데 갑자기 하트 고마워요 하면 자동으로 하트가 나오고 이런 게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3099님께서는 솔빈이 고3 때 담임이었어요. 너무 잘 크고 잘 돼서 너무 좋군요. 신기하기도 라디오만 틀면 솔빈이가 나오니까 더더욱 신기해요. 언제나 응원하고 더 잘 되길 바래요. 안솔빈 화이팅! 예전에 엄마 보고 싶다고 하던 솔빈이가 기억이 나는군요. 생생하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하네요, 진짜. 아, 근데 고3 때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네, 제가 기억이 그때 나시나요?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 생활도 하고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고2 때부터 데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지금은 뭐 방금 본가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엄마 듣고 있지. 잘 듣고 계시죠? 네. 안 그래도 게시판에 많은 팬분들께서 두 분 추석 연휴 어떻게 보냈냐는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설빈 씨는 본가에 계셨을까요? 아, 네.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푹 쉬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네. 지금 제가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안 빌어도 되고 그냥 저를 제 얼굴을 보름달이다. 저도 제 얼굴이 보름달이 됐다고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진짜 똑같다. 아, 대박이다. 나도 그 얘기 했거든요. 네. 네. 오늘 라디오 보고 계시죠? 지금 보름달이 한 마리 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둥근데. 아니에요. 귀염상. 아, 우리 또 시은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혼자서 내 멋대로 한 달을 봤는데, 이제 가족분들이랑 또 이제 TV로 연결을 해서 내 멋대로 한 달을 같이 봤어요. 와, 가족분들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궁금한 게 배우분들은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볼 때 그냥 그 스토리에 집중해서 보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의 이런 연기하는 모습을 집중해서 보는지 너무 궁금해요. 같이 볼 때 긴장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랑 같이 보면 뭔지 아시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어땠냐? 그럼 피드백이 잘 오시는 편이세요? 아이, 그냥 다 좋다고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 서빈 씨는 어떠세요? 피드백 같은 게? 저는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와, 그럼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편? 네. 와, 대단하시다. 와,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우리 가족분들. 아, 이쯤에서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 thank you, my best friend.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더 왔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도형님, 두 분이 좌뇌와 우뇌의 역할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의 두뇌이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아야 할 텐데요. 혹시 촬영할 때나 촬영하지 않을 때나 서로 손발이 척척 잘 맞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잘 맞았는 것 같아요. 잘 진짜. 맞았어요. 일단 대화가 많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 그러면 촬영자 분위기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대화 계속 오고 가고 끊임없이 이러면 맞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언니한테 춤도 배우고 그랬어요. 아, 진짜 춤 알려줬구나. 네. 맞아요. 와, 엄청 화기애애하게 했네. 아니, 이렇게 촬영을 한번 딱 그 길게 딱 하고 나면은 되게 친해질 것 같은데 아니면 아쉽기도 하고 어떠세요? 더구나 계속 붙어있는 신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촬영이 이제 끝나갈 때쯤에는 헤어지는 걸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쵸. 사실 믿기지도 않았고. 그렇죠. 시간이 후루룩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추억들이 많아가지고 촬영을 조금 더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보통 드라마들이 좀 길게 촬영을 하지만 이게 한 회당 보통 한 10분? 네, 네, 맞아요. 길이라서 이번 촬영 기간은 한 얼마 정도 걸렸어요? 한 달 정도 걸렸고요. 그 한 달 동안 진짜 화기애애하게 촬영을 했어요. 거의 매일 만나가지고. 그렇죠. 거의 매일매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10분짜리의 그 1화가 10분짜리지만 이게 몇 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한 달 내내 촬영을 하셔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많은 제작진분들과 우리 설빈 씨와 시은 씨.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0979님께서 다람쥐 집에 놀러온 토끼 두 마리가네요. 세 분 다 너무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두 분이 제 앞에 있는데 계속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네. 계속해서 우리 솔빈 씨, 김시은 씨께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세븐틴의 Left and Right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우리 솔빈 씨, 시은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장현진 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에 휴가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KTX에서 내 멋대로 한다 정주행했습니다. 상큼 발랄하고 장난기 많은 역할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안솔빈 배우님하고 김시은 배우님 케미가 너무 좋아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 좋은 작품 많이 기대할게요. 아, 9월 15일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내일이에요. 오늘 14일이어가지고. 어떻게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 좋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진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마지막 화음에 사르르 녹았네요. 역시 웬디 언니. 화음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긴 한데. 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광고 나올 때도 얘기했거든요. 이게 짧다 보니 이동하는 시간에 봐도 후루룩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뭐 요새 뭐 바쁘게 다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동 시간이 다 짧을 수밖에 없어요. 뭐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하는데 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뭐 심심하다 할 때 이런 거 한번 보면은 결말을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10분짜리 계속 연결해서 뭐 1화, 2화, 3화, 4화까지 보고 또 5화부터 계속 쭉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웨이브가 있거든요. 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희 드라마 아주 정주행 한 번이면 아유 좋습니다. 네. 네. 3부에서는 여러분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두 분의 이번 작품 웨이브 OTT 드라마 뇌멋대로 한다에서 좌뇌와 우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감성과 이성이 충돌하는 순간. 저는 음식만 보면 먹고 싶다가도 몸무게 때문에 망설이게 돼요. 이성 친구 A와 B가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A가 좋은 사람인데 B에게 끌려요 등등. 감성과 이성이 충돌하는 순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일단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좋아요. 이 드라마 속에서도 감성과 이성이 충돌하는 순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첫사랑에게 말을 걸지 말지, 밤에 야식을 먹을지, 그냥 잘지. 맞아요. 아, 두 분은 작품에서 자네와 우네 역할을 각각 맡으셨는데 실제 성격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성적이신지 감성적이신지. 저는 이성적이고 싶으나 감성 쪽에 조금 더 많이 가깝다.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또 솔빈 씨. 저도 이성적인 부분을 되게 추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이 너무 커서 저녁에 맞아요. 막 야식을 먹게 되고 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참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100% 감성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100% 감성이었는데 조금 줄었어요. 그다음 70, 80? 근데 감성적인 게 줄이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요새는 이성적인 게 조금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얘기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분 혹시 MBTI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시은 씨. 검사를 할 때, 최근에 검사할 때는 네. INFP가 INFP? 나오더라고요. F. 근데 또 E랑 I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반반이시네요. 그래서 45대 55 약간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설빈 씨는? 저는 원래 ENFP였는데 INFJ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약간 설빈 씨도 반반이신 것 같네요. 네. 그쵸. 약간 내가 편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나의 이런 밝은 모습이 나오고 또 이럴 때는 좀 조용하고 좀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뭐 약간 이런 그쵸? 네. 맞죠? 맞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혹시 최근에 발견한 나의 새로운 면이 있다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집중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좀 산만하더라고요. 지금 시은이와 저의 책상만 봐도 네. 달라요. 아 시은 씨는 뭔가 이 종이가 이런 일자로 딱 돼 있어요. 딱 맞춰서 칼각인데 우리 설빈 씨는 와 완전 물품이 이런 이렇게 약간 편집샵 느낌 나요. 네. 편집샵 가보면은 요새 물품들 놔져 있는 거 보면 약간 각각 제각각에 놔져 있잖아요. 아니 네. 좋아요. 느낌 있습니다. 트렌디하네요. 네, 트렌디해요. 진짜. 저도 이제 칼각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이럴 때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필요해요. 혹시 우리 시은 씨는? 저는 요즘에 제가 마라탕을 원래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마라탕의 맛을 알아가지고 좀 많이 생각나고 이제 또 허거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마라탕과 허거는 좀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라탕을 제가 접수했으니까 이제 허거도 내가 접수하겠다. 허거도 접수해보겠다. 먹게. 뒤져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같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벌써 또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배우로서 두 분의 활동 계획도 정말 궁금한데 혹시 준비 중인 작품이 있다던가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시은 씨. 멘탈 코치 제갈 길이 방송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한다와 다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다음 소위 영화도 많이 네, 맞아요. 함께 감사합니다. 함께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설빈 씨는 저는 내 멋대로 한다 드라마는 지금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저의 앞으로 차후 작품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연습을 해서 네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배역들이 있어요? 저번에 막 조금 센 약간 그런 연습생 네네. 역할도 해보셨고 맞아요. 네, 좀 강렬한 약간 저는 사실 예전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임무를 하고 싶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는 그냥 읽었을 때 책을 읽었을 때 재밌고 그 책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 잘 맞고 잘 읽히는지 그리고 나랑 잘 어울리고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배역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뭔가 아니에요.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빈 씨.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감성과 이성이 충돌하는 순간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르라기 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이번 노래는요 우리 시은 씨의 신청곡인데 어떤 곡이죠? 제목은 혼자라고 생각 말기이고요. 김보경 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는? 저는 딱 이제 이 시간대에 뭐가 듣고 싶을까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엄청 찾아봤거든요. 고민하셨구나. 네, 엄청 고민했어요. 네. 좋아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느낌 좀 괜찮겠다. 저 9시 한 9분 10분쯤에 넘어갈 때 듣는 노래로 이게 찰떡이겠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시은 씨의 신청곡 김보경 씨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듣고 올게요.
네, 우리 시은님의 신청곡이었던 우리 김보경님의 혼자라고 생각만 얘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감성과 이성이 충돌하는 순간 문자 만나볼까요? 번갈아 가면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김유미 씨, 감성과 이성이 충돌할 때 저는 무조건 아침이요. 유유유. 제 이성은 일찍 일어나서 머리 씻고 밥도 든든하게 챙겨 먹고 나가자 라고 하는데 김성은 밥은 안 먹어도 돼. 머리도 어제 감았으니 오늘은 괜찮아. 더 자자. 라고 해요. 정말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요. 아, 이 감성을 따라가기 정말 힘들죠. 아,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편. 두 분 어떠세요? 일찍 일어나시는 편인가? 저는 알람을 일찍 맞춰도 한 번에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아 그래 오늘 일어났을 때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아 좀만 더 자고 그냥 일어나서 가자. 약간 이런 게 좀 많은 편이라.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저 계속 좀 따라가는 편입니다. 저는 일정이 있으면 약속이나 정해진 스케줄이 있으면 무조건 이성인데 그런 정해진 스케줄이 없으면 감성을 내주는 편이에요. 딱딱딱 맞춰서 하시는. 네. 와 멋있다. 멋있습니다. 좋다. 또 2514님께서는 내일 출근인데 이 시간에 영화 보러 가요. 피곤한데 보고 싶은. 근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보러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딱 이 시간에 가는 그 느낌이 또 있거든요. 밤에 보는 영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녁에. 또 막상 가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거기다 이제 뭐 그런 팝콘이나 나초나 맞아요. 오징어 그런 거나 너무 좋죠.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예. 또 김완수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이성적으로는 차분하게 이야기해야지 하지만 소리부터 지르게 되는 건 왜일까요? 미안해 아들. 이게 감성이 먼저. 근데 이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하다가도 어떤 뭐 짜증난 일이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딱 생기면은 하다가도 목소리가 크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왜 그랬어요? 이렇게 네. 저는 운해로서 네. 뭔가 청각이 예민하거나 뭔가 큰 데시벨이나 그쵸. 반복되는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소리부터 이성 조절이 컨트롤이 안 되고 왁 이렇게 되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오. 멋있다. 역시 우리 우연. 우연. 자연도 오. 우리 또 7984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저는 제주에 사는 늦가기 대학원생인데요.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성적으로는 수업을 가야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막걸리의 파전이라서 지금 막걸리의 파전을 먹고 있네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았을걸. 아이 수업을 가야 하니까 수업은 좀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비 오는 날에는 뭐 칼국수, 수제비, 막걸리, 뭐 파전 맞아요. 뭐 이런 걸 좀 빼먹을 수가 없죠. 네.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하죠. 먹는 얘기만 나오면은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아요. 못 보내드려요 그냥. 네. 이성을 이름 잃어요. 네, 그러니까. 아 갑자기 7984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또 이혜진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너무 못된 악역이 사실 나는 슬픈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롱 이라는 스토리로 흘러가면 이성적으로는 나쁘다는 걸 알지만 감성파인 저는 그 사연이 슬퍼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나가도 맞아요. 약간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딱 보여주면 아 공감은 가는데 저건 아니지. 맞아요. 아 그래도 그러지 말았어야지. 아 이유가 있었구나. 약간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뭔가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그런 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F대 큰일 났네. 아 나는 그래서 차라리 그 서사를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니 처음부터 그 공개하고서 뒷이야기를 보여주든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을 그럼 내가 괜찮잖아. 너무 빠져드니까 힘들어요. 맞아.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들 만나봤고요. 웨이브에서 내 멋대로 한다 보시면 이런 순간들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질문들도 계속 만나볼까요? 우리 7831님 문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에너지가 부러워요. 이제 일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영화 스텝인데요. 두 배우님들이 장기간 촬영을 할 때 체력 관리에 관한 팁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오, 이거 궁금하다. 일단 평상시에 네.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체력을 좀 길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영양제 많이 챙겨드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아, 진짜요? 영양제 꼭 챙겨드시라고. 영양제 중요하다. 네. 영양제 꼭 챙겨드세요. 이게 진짜 그 하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나의 몸을 위해서 영양제를 꼭 챙겨드셔야 됩니다. 제가 꼭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소빈 씨는 똑같이 영양제? 저는 장기간 촬영할 때 그냥 모르겠어요. 기억이... 저는 요 팀 분위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분위기 좋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를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한 달 걸렸지만 한 달 같지 않은 한 달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그럼 이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광고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좀 더 만나볼까요? 우리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염지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솔빈님 원래는 착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흑화하는 그런 캐릭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너무 흥미로운데요? 진짜.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 뭔가 이미지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뭔가 이런 차가운 캐릭터? 네. 그런 걸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반전 매력 네.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표정으로 있을 때 굉장히 차갑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막 웃는 연습이라기보다는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 말씀하시면 진짜요? 전혀 그런 게 안 맞아요. 느껴지고.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아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요. 웃으면 저렇게 해맑게 웃는데. 네. 아 근데 이거 되게 잘 어울리겠다. 진짜. 아이디 너무 좋다. 연락 주세요. 네. 또 정시영님 문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다 끝나도 같이 촬영했던 배우들, 스태프들 연락하고 만나나요? 근데 이거 되게 그 연락은 하시는데 계속 뭔가 작품 하시고 하시면 맞아요. 시간도 애매하고 각자 시간 맞추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원래 작품마다 다른데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쭉 연락을 하고 지내는 편입니다. 우리 시은 씨는? 저도 근데 언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현장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또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그쵸.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함께 촬영했던 그런 시너지나 그런 맞아요. 추억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박대영님께서는 요즘 머리 아픈 일이 많아서 OTT 보면 맥주 한잔하는 게 낙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봐도 괜찮겠죠? 영스 끝나면 정주행 고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봐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자네와 우네가 뭐지?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또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자네는 뭐 이성적인 거고 우네는 감성적인 거고 네 맞아요. 우리 뇌는 이렇게 나눠져 있단다. 한번 요 드라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 맞아요. 이렇게. 진짜 네. 오감이 자극되는 그런 네. 아주 아이들에게도 괜찮은 드라마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또 CG 처리가 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애들이 또 CG 있는 부분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빠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맞아요. 엄청 흥미로워할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봐주시면 아이들과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아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한 분씩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짜 제 생애 첫
라디오를 네.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웬디 언니랑 솔빈 언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진짜 기분 좋게 저도 집에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 멋대로 한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웬디 언니와 네. 시은이와 이렇게 라디오 출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영스트리트 다시 왔지만 너무나 따스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내 멋대로 한다. 정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인생은 즐거우니까 내 멋대로 하세요. 아! 왜 준비했다 이거? 너무 잘하잖아. 이 시간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 우리 솔빈이. 아 좋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였다. 맞아요. 네. 완벽해요. 네. 웨이브에서 독점 공개한 OTT 드라마 내 멋대로 한다. 저도 이제 가면서 다 챙겨볼 거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솔빈 씨, 시은 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3부 꼭꼭으로 우리 라붐의 키스키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런 따뜻해 밝게 비춰주는 너의 눈빛 에러 에러 에러